system. Gotta turn the tide around. Everybody's searching for a nice piece of that pie. To the winner. 복귀, 1군 복귀를 2주 만에 하셨거든요. 복귀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? 소감 너무 좋아요, 그냥. 너무 신나요. 집에 있으면서 너무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, 몸이 막 근질근질 했는데, 라팍에 와서 이제 훈련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,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좀 많이 좀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. 네? 지신도. 좀 뭔가 좀 푹 쉬셨는지. 성형했어요. 잘 푹 쉬셨나요? 네, 좀 잘 쉬었어요. 푹 쉬고 경산에서 훈련 딱 할 거 하고 이제 오후에 휴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빨리 돌아오시게 된 원동력이 혹시 있을까요? 원동력이요?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다쳤을 때도 뭐 수술하라 얘기도 있었고 뭐 4주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. 뭐 수술은 안 할 거고, 그러니까 끝나고 할 거고, 시즌 끝나고 할 거고, 4주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거다라고 혼자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먹은 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. 엄지 손가락을 이게 누가 불로 지지는 것 같았어요. 막 약간 그만큼 좀 막 뭐라고 해야, 뜨겁다 해야 되나? 막 하여튼 그런 느낌. 이어서 다치자마자 좀 크게 좀 다쳤다라고 생각했어요. 다이빙 캐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적이 좀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크게 다쳤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짜로 사실 선수 생활하면서 저도 박혜민 선수가 다치거나 빠진 거는 다쳐서 빠진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. 좀 그래도 FA 앞두고 좀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. 1군 올라와서 작년에는 이제 못해서 내려갔고 올해는 다쳐서 내려갔고, 그러니까 다쳐서 내려간 건 이제 처음이에요. 처음이라서, 처음인데 오히려 좀 생각보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. 그래서 형들도 뭐 다친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, 그러니까 뭐 4주 걸린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올 거고 빨리 돌아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마음이 착착파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연습해보셨을 때 느낌 너무 좋았어요. 뭐 테이핑을 하고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부상 당하기 전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느낌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본인만 생각한다면 좀 늦게 재활을 충분히 마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좀 미리 이렇게 좀 복귀를 하신 좀 이유. 만약에 저희 팀이 포스트 시즌에 못 갔다고 해도 수술 안 하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. 다시 돌아와서 무조건 했을 거예요. 뭐 FA 시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FA이기 때문에. 다치고 나서 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. 이 시즌을. FA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정말 타 팀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부상을 당한 경기가 삼성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건 또 싫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포스트 시즌에 가든 못 가든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. 연락은 뭐 다 많이 했어요. 뭐 민호 형도 많이 해주고 원석이 형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했는데 한 명이 제가 재활군으로 가니까 재활군으로 따라온 애가 있어요. 전화 많이 하신다던. 1군에서 너무 따라다녀왔고 재활군으로 도망갔더니 재활군으로 따라왔어요. 아 그래갖고 좀 빨리 더 빨리 온 것 같아요. 아 원동력이 여기 있었네. 원동력이 거기 있었어요. 박승규가 원동력이었어요. 빨리 돌아온 원동력. 이제 따라서 또 아마 빨리 돌아오시지 않을까요? 이건 빨리 따라왔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저 재활군 간 거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었는데 이제 제가 1군에 복귀했으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, 승규도.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더 힘드셨나요? 재활이요. 저 육아 재밌어요. 이든이 괴롭히는 것도 재밌고 보는 거 너무 좋아요. 행복하고 막 이래서 재활은 거기 뭐 다들 재활하는 선수들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
조금 처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유도하는 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 1군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는지? 다요. 한 명도 빠짐없이 다요. 진짜 라카에서도 1군 등록됐다고 하니까 정말이냐,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, 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. 등록되자마자 등록됐다고. 안 믿더라고요. 이게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막 계속 대물 한 몇 번을 대물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계속 집에서 야구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고 뭐 인스타로도 그렇게 이든이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돌아간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. 뭐 박혜민 금강불개설부터 그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네. 얘기고 데드풀 그다음에 나메크 성인. 네? 그 나메크 그 뭐냐 저기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 나오는 피콜로. 네. 그런 지금 별명들이 붙어 있는데 네. 그런 별명들 혹시 본인은 마음에 드시니? 모르겠어요. 안 다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다치고 나서 회복력이 좋다고 해주시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같아요. 마음가짐. 다쳤을 때부터 4주 뭐 수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절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거든요.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빨리 뭐 제 성격인 것 같아요. 성격이 급한 게 이 빨리 돌아오고 회복력이 빨라지는 게 이 성격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. 이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도 왜 이게 움직이면서도 왜 괜찮지?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저도 설명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거는 앞으로 남은 잔여 경기 이제 20경기 정도 남은 상태고 이제 가을 야구 가게 된다면 아직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팀에 어떤 역할이 좀 되고 싶다? 없어요. 그냥 여기 지금 감정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좋고 여기서 이 라팍 잔디 냄새 맡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딱히 생각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또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뭐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개인 기록보다는 이제 팀이 우선시 더 돼가고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. 후반기로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가든 안 나가든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고 힘 불어넣고 뭐 또 저 대신 나간 선수들이나 뭐 어린 선수들한테 조언해줄 거 있으면 조언해주고 뭐 이런 경기를 못 나간다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입니다. 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? 정말 다치고 나서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정말 저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기 잘 마무리해서 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가을 야구까지 잘해서 시즌 막판까지 막바지에는 제일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깜짝이야? 네? 맨날 누구 괴롭히고 막 트레이너 씨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거 트레이너 씨 오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얘기해 얘기해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다 까발려 다 얘기해 난 괜찮아 형이 되게 잘해준다고 얘기해 잘해준다고 가식쟁이